와, 드디어 이 썰을 유튜브에서 푸는 날이 왔구나. 약간 사이비 같다. 호랑이 굴에 그냥 제 발로 들어갔어요. 그게 3단계입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와, 나 진짜 지금 소름 돋았어. 사탄인 것 같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롱입니다. 이제 개강하고 입학하고 그런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엄청 오랫동안 묵혀뒀던 얘기를 꺼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오늘 메이크업 하면서 저의 흑역사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헤라 썸메이트 에어리 썸밀크고요. 사실 이 얘기는 저의 진짜 친한 친구들 말고는 다른 동기들이나 다른 친구들은 모르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 정도로 다들 모르는 이야기인데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 이게 아주 또 난리를 피우거든요. 그래서 미리 새내기들이나 이제 개강하시는 대학생분들 조심하라고, 대학생분들뿐만 아니라 조심하시라고 썰을 풀어보려고 해요. 와, 드디어 이 썰을 유튜브에서 푸는 날이 왔구나. 오늘 컨실러는 더샘의 이 트리플 팟 컨실러를 써줄 건데요. 여기는 일반적인 컨실러 컬러. 이거는 연어색, 요거는 이제 그린 컬러로 홍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이게 한번 컬러 코렉팅에 맛을 들이니까 안 하면 티가 좀 나가지고 가볍게 쓱 칠해주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때가 바야흐로 제가 2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때 아주 대입병이 시기에 왔을 그때였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진짜 최악의 시기를 보냈거든요. 트러블 보이 같은데 그린색 컨실러로 살짝 잡아놓고, 쿠션은 이 자빈드 서울 잉크 쿠션인데 글로우 버전으로 나온, 어머, 요 제품 써줄 거예요. 어제 처음 개시를 했는데 이 반반 테스트에서 다른 쿠션 바르고 이거 한쪽 바르고 했거든요. 첫 사용이어서 그런지 이쪽 지속력이랑 피부 표현이 더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오늘도 한번 테스트 겸 이렇게 사용을 해볼까 합니다. 쿠션 사용감이나 이런 거는 좀 일반적이기는 한데 이 쿠션 퍼프가 완전 보들보들거려요. 이 티까지 진짜 벨벳 제형으로 완전 보들보들 뽀딱뽀딱 해가지고 손가락 끼고 계속 이러고 싶은 그런 느낌? 쿠션 퍼프가 진짜 특이한 것 같아. 근데 이거 글로우 쿠션이라 그래서 엄청 막 번지르르한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건성이라서 그런가? 피부결 그광 같은 거는 좀 예쁘게 표현되는 것 같긴 해요. 아무튼 다시 얘기로 돌아가자면 제가 그때 힘들어가지고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서 누구야? 너는 꿈이 뭐야? 막 이런 진짜 대입병에 걸렸던 시기였어요. 친했던 친구가 한명또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도 인생 고민을 한 거죠. 그 친구를 이제 앞으로 A라고 칭할게요. 얘기를 하다가 제가 좀 우울해 보이는 것 같다고 자기가 요즘에 심리 테스트, 그림 심리 테스트 같은 걸좀 배운대요. 그 야매로 그냥 일반 친구들한테 좀 해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해달라고 했죠. 근데 제가 나름 예중예고 나와서 미대 다니는 사람인데 그 친구한테 그렇게 그림 심리 테스트를 받았어요. 근데 원래 좀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주변에서 너 마음이 진짜 힘들구나 하고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막 요동치는 거 있죠. 그 말에 또 엄청 울컥하고, 원래 예전부터 이야기를 잘 들어주던 친구였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또 엄청 고민을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아는 언니가 그 무료로 심리 상담을 해주는데 한네번 정도 해줄 수 있는데 그거를 받아볼래?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시작 자체가 그냥 아, 냅다, 아, 나 힘들어요, 나 잡아가세요 한 그런 꼴이었어요. 호랑이 굴에 그냥 제 발로 들어갔어요. 아무튼 블러 파우더 팩트로 광 정리 좀 해주고, 그래서 언니를 소개받아가지고 한 달에 네 번을 만났습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제가 사람하고 그렇게 쉽게 친해지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낯을 진짜 많이 가리는데 그냥 그렇게 처음 본 사람하고 인생 그래프며 심리 테스트며 그냥 그 당시 고민뿐만 아니라 제 인생 전반적인 고민 같은 것도 처음 본그 언니한테 울고불고 하면서 막다 얘기를 했어요. 술술술술. 또 그렇게 털어놓으니까 살짝 편하더라고요. 페리페라 잉크브이 쉐딩 헤이즐 그레이. 요거 코 쉐딩 브러쉬 필리밀리 857 써줄 건데요. 요거 진짜 모양이 마른 먹골에다가 앞쪽으로 갈수록 뾰족한 모양이 되어가지고 또 얇기도 해서 코 쉐딩 이렇게 코 조각하기에 되게 좋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좀더 작았으면은 더이 작은 코 조각하기에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달 동안 4번 만나가지고 언니랑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이제 끝날 때가 된 거죠. 근데 계속 상담을 받고 싶네요. 근데 힘든 것들은 다 얘기를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치료가 들어가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언니는 4번 동안 무료로 이렇게 상담 진행을 해준 거니까 더 해줄 수가 없대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뭐 이것 중에 선택해 볼래 하고 줬던 선택권이 정말 여러 개였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치료, 불교, 뭐 유교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것저것 있고 뭐 어떤 치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는데 불교는 배우려면은 한자도 좀 알아야 되고 기본적인 그런 용어 자체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나 이런 용어 같은 거에 관심이 별로 없으면 공부하기가 좀 어려울 거다. 기독교에 혹시 뭐 불편한 그런 감정 같은 게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교묘하게 성경 공부 쪽으로 몰고 간것 같아. 근데 제가 사실 예중예고 2대까지도 계속 그 미션스쿨이라고 체플을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야 되는 그런 기독교 학교였어요. 제가 종교도 없었고 신앙심도 없지만 찬송가 부르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은 성경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미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이렇게 짧게 말하니까 아 이거 벌써 잘못된 애를 깨닫게 되는데 일단은 진짜 사람이 힘들면은 뭐 그런 이성적인 판단이 좀안 돼요. 그리고 사실 누가 먼저 나한테 그렇게 제안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친구한테 물어봤고 친구 소개소개로 오게 된 그런 계기잖아요. 저도 의심이 진짜 많은 사람인데 이게 진짜 나도 모르게 호로록 넘어가게 돼요. 아무튼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다른 분의 소개를 받게 된 거죠. 왜냐면은 이게 제대로 그런 교육 같은 걸 받으려면 기본적인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된대요. 내가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뭐 그런 구절 같은 거를 들어도 와닿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꼬드겼던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는 어떤 게 있고, 신약 성경에는 어떤 게 있고, 뭐 누구의 아들이 누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어서 사실 이게 그냥 뭐 상식적으로도 알아놔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신촌에서 1대1로 어떤 선생님이랑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2단계인 거예요. 벌써 1단계가 지나갔어요. 신촌에 있는 공부방 같은 데를 선생님이 빌려서 한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도를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인가를 한달 정도를 또 배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8회였던 것 같아. 이때는 진짜 그냥 잔잔한 교육 같았어요. 양파한테 좋은 말 하면 잘 자라고 나쁜 말 하면은 썩고 막 이런 영상 같은 것도 보여주시고 기독교 랑 관련 없는 그런 좋은 내용들도 막 보여주시고 성경에 관련된 것들도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클립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요런 것들이 있었다 하고 되게 쉽게 설명도 해주시고 좋은 노래도 들려주시고 성경에 대한 그런 공부가 빡세지가 않았어요. 근데 부담 없이 들으면서 그 좋은 구절들 몇개 알려주시면 그거 마음속에 좀 새기고서 일주일 동안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고 그 구절 같은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고 막 이런 구절 이 아니라 그냥 진짜 응원, 위로 글귀 같은 구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쏙쏙 잘 뺏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진짜 힐링타임처럼 시간을 아주 잘 보낸 거죠. 여기 약간 비어 보이는 거는 이 제일 진한 부분 묻혀서 요거는 헤어라인 브러쉬. 짧고 통통한 요런 느낌이고요.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뭐가 진짜 촘촘해서 이렇게 한 번에 좀 짙은 발색 내기가 좋아가지고 헤어라인 브러쉬로 나온 것 같아요. 채워주면은 약간 무난한 둥글둥글한 그런 헤어라인을 만들고 얼굴 좀 조망만하게 보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브러쉬입니다. 맨날 또 쓰는 컬러그램 애교살 메이커로 애교살 만들어주면서 그래서 1단계, 2단계에서는 정말 치유, 힐링의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도 같이 해주시고 하니까 엄청 응원이 되고 진짜 치유받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미니 숙제 같은 거가 있었거든요. 뭐 구약이나 신약 성경 그런 순서 같은 거 외우는 거? 그리고 뭐 성경 구절 한 줄씩 외워오기 이런 숙제 같은 거 있었는데 부담도 없었고 그게 엄청 의무감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으니까 제가 부담 없이 다닐 수 있었던 거겠죠? 근데 그게 8번 끝나니까 이제 센터를 들어가야 돼요. 그게 3단계입니다. 그게 몇 명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른들 5명 정도한테 둘러싸여서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이게 면접 본다니까 되게 웃기죠. 근데 이 면접 보는 것 자체도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야. 이게 그렇게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그런 기회가 아니다. 왜냐면은 10만 원인가? 그 정도 뭐 프린트하고 이런 수업에 쓰이는 재료비? 관리비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만 받고서 3개월을 그냥 쭉 수업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진짜 공짜 좋아하면 호되게 당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꼬박꼬박 나와야 되는데 잘 나올 수 있냐. 이게 진짜 특권 같은 거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말안 하고 다닐 수 있냐. 그런 내용들을 물어보고 면접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오늘 립 바를 거 미리 지워놔야겠다. 지금 립밤, 컬러립밤 발라놨는데 색깔이 좀 진해서 이미 착색이 좀 됐네. 살짝 죽여놓고 오늘 쓸 거는 이 퓨에 리벤시크 블러리 푸딩팟 세븐틴 컬러거든요. 제가 전에 디어랑 보이 되게 잘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말고 이 세븐틴도 잘 쓰고 있습니다. 오늘 약간 꽃물든 그런 느낌으로 할 거여서 그런 분위기에 맞는 색깔 이쁘죠? 약간 진달래 핑크 그런 느낌? 연하게 발색하면 정말 너무 예쁜 코랄 핑크 그런 깔이에요. 살짝 묻혀서 블러셔처럼 위에 좀 올려놓고. 아, 그 센터도 신촌에 있었습니다. 아, 그게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한동안 너무 무서워가지고 신촌을 못 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은 진짜 피해서 다니고, 저한테 너무 트라우마로 남은 그런 기억이어서, 신촌이 진짜 술집이 엄청 많아요. 이대생들, 연대생들, 서강대생들 뭐다 신촌에서 술을 마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진짜 술집이 너무 많은 그런 거리에, 한복판에 지하에도 술집, 뭐 여기저기에도 술집인데 중간 몇 층인지 기억이 안 나. 중간층에 딱그 센터가 있었습니다. 되게 묘했어요, 기분이. 그 엘리베이터 타고서 지하로 내려가면은 자주 가던 그런 펍이 있었거든요. 약간 연하게 바깥쪽으로 오버립처럼 쓱 넘어와가지고 이 브러쉬보다 필리밀리 브러쉬가 낫겠어. 얘도 뚱뚱한 브러쉬긴 한데 살짝 납작하게 생겨서 립라인용으로는 이게 낫겠다. 안쪽에다가 조금 더 진하게. 근데 이게 좀 채도감이 있는 컬러여서 브라이트 톤인 저한텐 잘 어울리는데 언니는 여름 뮤트거든요? 언니는 안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꽃분홍 진달래빛의 컬러로 해줬고요. 섀도우 팔레트는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라이크 팔레트 피치헤븐. 블러셔 컬러도 이렇게 있고 포인트 컬러도 있고 펄도 있고 하이라이터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진짜 활용도가 좋은 팔레트고요. 맞아.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피치 계열 좋아하시는 웜톤 분들, 이거 무조건 마음에 들어 하실 상. 이거 묻혀서. 그래서 그 건물에 있었던 센터에는 뭐 교실 하나가 있고, 방도 뭐 하나가 있고, 약간 단촐한 느낌이었어요. 무난하게 교실 안에도 책상, 뭐 단상, 그렇게 공부학원처럼 생겼거든요. 수업을 진행하시는 강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학생들을 케어하는 전도사님이 계시고, 나이대에 맞게 친구를 한 명씩 붙여줘요. 그거를 짝이라고 해요. 짝 말고는 연락처도 주고받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성신여대인가? 다니던 한살 아래 되게 앵부삐스러운 귀여운 여자아이랑 짝이 됐어요. 근데 수업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학생부터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어머니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도 계셨고 한 2, 30명 정도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업 첫날 제가 갔는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수업을 하면서 강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에 공감이 된다면 아멘이라고 하래요. 근데 저 빼고 진짜 모두가 우렁차게 아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말을 되게 잘 듣는 사람이어서 약간 공감 안 되는 말은 아멘 외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오늘도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모든 일은 다 좋게 될 거고 이런 말들에는 뭐 야무지게 이렇게 아멘 이러고 외쳤는데 뭐 이런 좋은 말들을 여러 사람한테 전하겠다 이런 말에는 쉽게 아멘을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종교적으로 무언가 활동을 하거나 전도할 생각이 없거든. 저는 처음에 그걸 하겠다고 했던 것도 이 성경을 통해서 저를 치유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지. 내가 성경을 배워서 그걸 친구들이나 지인 가족들한테 막 전하고 이런 널리 뭐 복음을 전파하고 그럴 생각으로 들어간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그 종교가 나한테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아직은 신앙심이나 이런 게 많이 생기지 않았던 때인 것 같아요. 제가 마음 열리는데 오래 걸리고 의심도 많다 했잖아요. 아직은 제가 거기 들어갈 준비가 안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좀더 깊게 배우고 그 성경 내용에 대한 시험도 보고 미션도 주어지고 하는 게 저는 좀 불편했어요. 나는 그냥 힐링타임 가지는 줄 알았지. 이렇게 종교적인 내용으로 딥하게 들어갈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해준 그 A란 친구한테 아, 나 여기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 좀 불편하고 어색하다. 그냥 나 이거 안 하고 싶은 생각도 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친구가 이게 진짜 어떻게 온 기회인데 그렇게 걷어차냐고 자기는 이미 그 과정을 지났대요. 근데 또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그렇게 불편하고 그런 것 같으면 내가 같이 다녀주겠다 이러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시간을 빼서 계속 친구가 불편하다니까 같이 다녀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원래부터 좀 행동력도 강하고 추진력도 있고 그런 좋은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이상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뭐 얘기를 해가지고 저 때문에 같이 다녀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짝이 두 명이 생겼지 뭐예요. 그래서 A라는 친구랑 저랑 짝이 되었던 B라는 친구랑 그렇게 좀 재밌게 수업을 다녔어요. 약간 의지하고 마음을 놓을 친구가 생겨서 그런지 그 센터 자체 분위기는 되게 좋았거든요. 엄청 화목하고 진짜 가족 같았어요. 아, 오늘 아이메이크업의 키포인트는 위에다가 색조 많이 얹지 않고 언더 쪽에다가 색조를 좀 핑크 피치 계열을 넣을 겁니다. 그 센터는 이제 월수금인가? 그렇게 일주일에 세 번씩 학교 끝나고서 3시간 동안 수업을 받는 그런 구조였어요. 아, 세 번이 아닌가? 네 번이었나? 그 당시에 제가 진짜 너무 바빴어서 기억이 제대로는 안 나는데 아무튼 시간을 되게 많이 써야 되는 건 맞았어요. 근데 이제 학교 끝나고서 가가지고 밥을 안 먹었으면 밥도 챙겨주시고 간식도 항상 구비가 돼 있고 뭐 표정이 안 좋거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거나 하면은 서로 학생들이고 전도사님이고 뭐할거 없이 서로 챙겨주고 안부 물어봐주고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거예요. 꽤나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작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삼수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우울하다고 할 때마다 아, 이 친구 진짜 빨리 대학 가가지고 내가 여기에도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막싹 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종교를 알려주고 싶다가 아니라 이런 따뜻한 행복한 분위기, 긍정적으로 마인드를 바꿔줄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 너도 여기 와서 좀 힐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잘 다니고 있었는데 슬슬 의심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제가 월수금인지 암튼 일주일에 세네 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일요일까지 나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미대생이니까 너무 할 일도 많고 야작도 많이 하고 너무너무 바빠 죽겠는데? 게다가 난 집순인데 일요일까지 나오라고 진짜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요를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점점 가스라이팅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냥 그 무리에서 일요일에 오지 못한다는 나만 쓰레기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아, 오늘 아이메이크업 하기 전에 챔수 발랐어야 됐는데. 오늘 아침에 발랐었으니까. 여러분, 중간 홍보 타임 하나 들어가자면 속눈썹 영양제 챔수 마켓. 조만간 마지막 마켓으로 돌아옵니다. 아유, 또 뽑혔네. 너무 세게 해가지고. 그냥 속눈썹을 바짝바짝 올리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뷰러를 좀 세게 하는 이렇게 가끔 빠지는 속눈썹이 있더라도 이렇게 아주 풍성한 속눈썹을 만들어주는 잼수. 이번에 마지막 마켓이고요. 마켓 끝나고서 마켓 다시 안 하냐고 요청 주셔도 이제 앞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중간 광고 잠깐 했고요. 그럼 뭔 얘기 하고 있었지? 아, 의심이 생겼다고. 분명히 초반에는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구절 같은 거 배우고 요 정도였는데 점점 시키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강의를 녹음을 하는 게 있는데 그 녹음 테이프를 수업 1시간 전에 와서 강의 녹음본을 들으라는 거예요. 갈 때마다 리뷰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그 복습을 하래요. 뭘 외워오라는 것도 점점 길어지고 그리고 무슨 연극 같은 것도 시키고요. 아이라인은 메이블린 꽉 붙은 아이라이너로 근처에다가 톡톡 그리고 무슨 포도알 스티커 같은 거를 또 해서 그걸 다 모으면 상을 주겠대요. 근데 그 상이 그 녹음 파일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그 학교 공부하기도 빡센데 녹음 다시 듣고 있을 시간도 없고 약간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도알 같은 거안 모으고 싶었어요. 근데 이런 걸또 짝이 부추기네. 같이 일찍 와가지고 그 녹음본을 듣자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일 같은 것도 좀 하고 뭐 헌금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같이 막 하자고 하는데 그걸 약간 빼는 저를 진짜 나쁜 사람 만드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아멘 이런 것도 저는 작게 말하는 편인데 아멘 크게 얘기하라 그러고 그 강의를 들으면서 뭐 수업 중에 궁금한 게 생기면 노트에 따로
적은 거를 전도사님이 보고 따로 답변을 해주시고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강사님이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거나 약간 말이 앞뒤가 다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때 노트에다가 적어서 물어보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형사처럼 취조하려고 하는 그런 물어봄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궁금했어요. 요런 거는 그러면은 이 종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예리했었나 봐, 내가. 계속 답을 피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대요. 그러니까 저는 더 답답한 거죠. 약간 의심이 싹 트는데 왜 이런 거는 이렇게 답을 피하지? 하는. 이게 제일 짙은 컬러로 아이라인 풀어주면서. 그리고 전도사님이랑 가끔 1대1 상담 같은 거를 하거든요. 근데 저랑 상담을 하실 때마다 저한테 좋은 전도사가 될 거래요.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한테 맞는 일이 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도 고민이 있었던 건 맞는데, 전 확실하게 종교적으로 진로를 찾을 생각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도 계속 저한테 좋은 전도사가 될 거고, 정말 하느님이 나를 크게 쓰실 거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지인들 있으면은 또 소개도 해주고, 이렇게 전파도 해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부담이었는데, 이제 점점 흐름이 약간 다시 하나님이 재림하신다. 근데 그게 머지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차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오시는데 아직 그런 거를 모르는 가족들이 있거나 지인들이 있으면은 알려줘서 빨리 그들을 구출하고 구원해야 한다. 그 구원의 배에 올라타지 못하면 영원히 뭐 이런 지옥 같은 데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이 포인트가 진짜 이상하다가 아니라 아 그냥 쎄하고 아 찝찝하고 불쾌한 넷플릭스 드라마 본 느낌? 그래서 그 친구 A하고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여기 이런 얘기를 요즘에 좀 많이 하고 해서 약간 사이비 같다. 이거 너무 내가 알고 있는 사이비 방식이랑 비슷하다. 친구가 와, 나 진짜 지금 소름 돋았어. 이러면서 당시에 계속 사탄이 이제 방해를 놓을 거다 이런 강의를 했었거든요. 계속 이런 좋은 얘기를 듣고 하나님한테 가까이 다가가는 거를 방해하는 사탄이 있을 거다. 근데 그 강사님이 말씀하신 사탄이 너한테 찾아온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무섭잖아. 나한테 친구가 정색하면서 너 그거 사탄인 것 같아. 이러는데 저도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울면서 나 어떡하지? 난 사탄이 왔나 봐. 이러고 그 친구가 토닥여주면서 우리 더 굳은 믿음을 가지자. 막 이러고. 근데 그때도 제가 워낙 의심병 많고 그런 제 성격이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너무 잘 흔들리고 투덜거리고 의심병도 많은 나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가 잘못 된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홈 수업하기 전에 브로우 좀 하고 브로우는 아나스타샤. 그러고서 이제 언제 한 번은 10시에 수업이 딱 끝나고서 건물 아래로 내려가서 집에 가려는데 그 건물 아래서 신천지 나가라 이런 피켓을 들고 몇몇 사람들이 시위? 작은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소름이었던 게 면접 봤을 때 그때 제가 했던 질문이 아, 저 이런 거좀 혹시 불안한데 이거 신천지 아니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봤었어요. 전혀 신천지가 아니고 이 건물에 예전에 신천지가 있었대요. 그 신천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끔 시위도 하고 그런다고 얘기를 미리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너무 당당하게 신천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겠지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 사람들도 이전에 있었던 그 신천지 센터 거기라고 생각하고서 시위를 계속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이미 가스라이팅이 당한 상태야. 그러고서 또 한동안은 좀잘 다녔던 것 같아요. 하라는 것도 하고 나름 포도알도 모아본다고도 해보고 그리고 제가 거짓말을 잘 못하고 포커페이스가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약간 아 여기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꿍 하고 아 이런 거 하기 싫은데 하거나 이런 게 표정에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그런 기분이 들 때마다 수업 끝나고 1대1 상담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진짜 좋은 분이셨거든요. 너무 친절하게 오늘 무슨 일 있었냐? 아, 이런 감정이 드는구나.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되게 부드럽게 타일러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계속 가라앉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계속 이상하게 기분 나쁜 그런 느낌이에요. 문득문득 이거 진짜 사이비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다니고 있었던 어느 날 제가
이화여대에도 그 채플 시간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30분 동안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의무인데 잠도 많고 한 저한테는 채플은 그냥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뭐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채플을 열심히 듣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잠잘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채플 시간에 무조건 잠을 잤는데 늘 그렇듯 그날 잠을 자다가 갑자기 제 눈이 팍 떠졌어요. 원래는 들어가서 이제 채플 시작하기 전에 잠들고 채플 끝나고 사람들 나가는 소리에 깨서 나가고 이랬는데 그땐 채플 중간에 눈이 탁 떠지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이단, 사이비 이런 거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운명론자거든요. 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가 지금 다니고 있는 거 이단이다 라고 알려주는 계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미친 듯이 사이비에 대해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거 수업 듣기 시작하면 미디어 금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수업을 들을 때 너무 사이비고 이상한 그런 교리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정립이 되는 시기까지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다가 종교, 그런 성경에 대해서 찾아보지 말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도 일부러 더 찾아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있는데 근데 이걸 찾아보니까 와, 이거는 그냥 신천지야. 내가 겪은 그게 정말 신천지 후기 그 자체였어요. 무슨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주마등처럼 슉슉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막 장면들이 지나가면서 텍스트로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제가 겪은 그런 이야기들인 거예요. 너무 딱 들어맞았어요. 뭐 친근한 이미지로 한 달 정도 상담 같은 걸 또 진행을 하고 그리고 센터 들어가기 전에 또 면접 같은 것도 보고 이런 거는 흔하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고 넌 선택받은 자다 뭐 이런 가스라이팅과 센터에서 또 두세 달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 진짜 찐 그런 아 플레이스에 가게 된대요. 근데 저는 이제 3단계 센터 단계였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계속 말하는 그런 씨뿌리기, 열매, 수확 이런 단어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디어 금식 이런 것까지 너무나도 신천지였어요. 제일 밝은 요 펄로 앵큐살 위에 톡톡 올리고 그리고 마스카라 메이블린 스카이하이 그리고 그거를 찾아보니까 진짜 확실해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미디어 금식 같은 이상한 걸 만들었나 봐. 그리고 짝이라는 그 용어 자체도 진짜 있더라고요. 아예 2인 1조로 뉴비가 들어오면은 원래 신천지 신도였던 사람을 같이 짝으로 붙여가지고 그 환경에 정을 붙이고 다닐 수 있게 만든대요. 근데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에 의심도 많고 쉽게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짝을 두 명을 붙인대요. 그게 좋은 거예요. 오늘 속눈썹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원래 좀 모으려고 했는데 조금만 모을까? 아, 이 스카이아이 마스카라는 그냥 개별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붙지 않는 그런 제형이어가지고 얘는 안 뭉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마이웨이 가라. 근데 제가 그렇게 글들을 읽고 나서 막 심장이 너무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그걸 다 알았는데 계속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 친구도 못 믿겠고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아 이거는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타이밍 좋게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네요. 이거 얘기로 오늘 다 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약간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막 상황이 진전되고 파국으로 치닫는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좀 헤어를 하고 올까요? 자, 지금 앞머리를 다시 기르고 있어가지고 이제 완전 빅 대왕 브러쉬거든요. 세잔느 헤어 마스카라 이거 사용해서 약간 앞머리 정리를 해줄게요. 요즘에 이런 거 하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거지존에 접어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넘기고 다닐게요. 신천지 이런 돌을 아십니까? 타겟이 될 만한 그런 호락호락한 느낌의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메이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늘 그런 강남역, 홍대입구역, 지하철역 이런 데서 아주 돌을 아십니까? 한테 번따를 많이 당합니다. 아주 호락호락해지지 않겠어. 요즘에 또 꽂힌 게 여기에 입꼬리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거 클리오 벨벳 립펜슬 텐브라운 컬러인데 쉐딩 컬러예요. 요거 되게 좋은 게 들고 다니면서 이런 안쪽 입꼬리 만들기에도 좋고 이 밑을 그림자지게 해서 두께감? 음영감 생기게 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여기 언더 있죠? 이 언더 쪽에 이렇게 립펜슬이지만 이 컬러감이 딱 적당해서 이렇게 언더라이너로 사용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약간 블러셔가 약한 것 같아서 힌스 트루 디멘션 글로우 지크 멜로우 컬러 이거는 약간 쉬머한 느낌이거든요. 컬러감이 엄청 센 느낌은 아니고 살짝
살짝의 젤리 제형 느낌? 하이라이터 겸 블러셔 겸 묘하게 반짝반짝거리는 게 예뻐가지고 지금 살짝 올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때요? 심리 테스트 받아볼래? 이렇게 물어보기 쉽게 생겼나요? 제가 센터에 처음 다니게 된 거는 2학기 시작하면서였지만 계속 대학생활 하면서 느낀 거는 학기 초에 진짜 사이비 전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그냥 대학 선배, 후배 이런 명목으로도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2탄에는 더 충격적인 일들, 그러니까 진짜 기분 나빴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계속 기다려주세요. 오늘 영상은 너무 길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것도 진짜 추리고 추린 거거든요, 이야기를. 그래서 오늘은 사이비썰 1탄을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면서 끝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까지 많이 많이 부탁해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